두 사람의 궁합은 어때요? 몇 개월 안 만나지 않았어? 거 봐. 10년 전에 만났거든요? 화내지 말고, 자기야. 너 슬퍼. 둘이 사주도 성격도 전부 다 안 맞아. 오래 못 살아. 안 돼? 안 돼, 안 돼. 12월에 끝나가지고 어떻게 뭐가 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신혼집을 조금 저희도 알아봐야 되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좀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어떠냐, 동거를 해보는 건 어떠냐. 그래, 그럼 뭐 좋지. 요즘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도 결혼 전에 조금 많이 맞춰보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주중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오빠네 집에서 지내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되지. 오빠 배고파. 배고파. 근데 잠이 좀 많은가 봐요, 이규 씨가. 저보다 좀 늦게 일어나요. 배고파. 나도. 잘 자요. 잘 자. 안 깨운데 그래도. 너무 배고파. 지금 몇 시야? 아직 9분 남았어. 아직 9분 남았어. 뭐가? 9분? 9분 남았어. 시간 맞춰서 먹어요? 아니. 그럼 9분 동안 뭐라도 먹어야겠어. 일어나서 이제 배달로. 저는 요리는 아예 못해서. 그래,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아, 그럼. 그래, 잘하는 사람 거 얻어 먹으면 되지. 괜히 맛없고 기분 나쁜 거 보다 빨리 시켜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그리고 떨어져. 닥치냐. 왜요? 조리 갔대요. 뭐야, 저건? 뭐 음식 하시나 봐요. 졸졸졸졸졸졸. 뭐 떡 아니야? 가래떡 같은데? 치즈? 뭐야 저거? 뭐야? 더덕? 더덕을 먹는다고? 저 아침에 루틴이에요. 빈속에? 아니 이제 갈아서. 갈아서? 갈아서. 왜? 더덕이 어디에 좋은데? 피부 미용이랑 약간 노화 방지. 아 그래? 쉽지 않아. 다 흐릿해버리겠어. 위에다 놓고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럼 맛있겠다. 그래, 먹으면 뭐, 위에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꿀을. 꿀 넣어야 돼. 꿀 무조건 넣어야 돼. 더덕 주스 나도 먹어야지. 노래를 아니 저 혼자 오래 산 사람들 특징이 어쩔 수 없어 저거. 딱 됐구나. 자 빨리 담비야 주문해 주문해. 지금이야. 몇 시야? 아니야 2분이 남았잖아. 아직도 안 남았어. 침상 기르고 봐. 아직도 진짜 미동도 없이 중시네. 이규혁 선수가 옛날에는 굉장히 그 부지런했거든요. 왜냐면 네. 태닝 아침에 6시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이제 부지런했는데 보니까 많이 늙었네. 와 진짜 잘 코골아. 저렇게 자면 못 깨워. 진짜 누가 얘기한 거야? 손담비 씨가. 아, 유나.
주스 갈았는데 밥 먹자 아침. 아침에 먹어. 어머. 먹자. 배고파. 응? 먹고 있어. 같이 먹. 자기야, 린다. 언니. 좋은 아침이야. 린다. 좋은 아침이야. 린다. 저 고문이야 고문. 에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너 부럽지?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부러워서 자는 것 같은데. 아니 자랑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자고 있을 때 누구도 저를 못 깨웠어요. 선수 시절 때도. 그 예민하잖아요. 아침 자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가 저 말고 그게 선택권이 없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아침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어나면서도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순간적인 짜증이 있잖아요. 짜증이 나더라도 바로 정신을 차리죠. 여기서 짜증 내면 큰일 난다. 미안해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이비야. 베이비야. 뭔데? 더덕 주스. 내가 사랑하는 더덕 주스. 축하해. 아유 고마워. 정말 행복하구나. 진짜 행복한 것 같아. 더. 그래 행복해. 아니 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사람 만났다. 표정이 풍부하네. 아, 표정이 좋아. 어때? 오 맛있네. 맛있지. 어 자기야 잠깐만 앉아서 봐. 나 밥. 어 야 드디어 30분이 지났다. 오 마이 갓. 왜 너 뜨게? 나이드. 느꼈다. 굴라지. 너무 맛있다. 오빠 나 근데 진짜 배고팠어. 콧물까지 흘리면서 먹을 상황이냐? 야. 여기 먹어. 찐 사랑이다. 와 진짜. 담비가 참 손이 많이 가는 네, 스타일이죠. 뭐 어느 부분이 아니다 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제가 없으면 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 수 있거든.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기야 잘 먹었습니다. 오. 오, 나 잘 먹었어. 오. 나 좀 씻어야 되는데. 응, 씻어. 씻고 와. 나는 이거 좀 치우고 잠시 좀. 어디 네가 치울 거야? 응, 내가 할게. 오, 웬열? 담가 놓기만. 어? 담가 놓는다고? 그래, 아,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해라. 이거는 다시 먹고 행복하구나. 저거 남은 거는 이제 또 다시 먹으니까 데워서. 그렇습니다. 어? 자는 거? 다시 자? 저는 무조건 30분 잡니다. 아~ 어머, 밥 먹자마자 바로 자는 거예요? 야, 제일 행복한 거지. 그래야지만 하루 동안 루틴이 완벽해져요. 안 피곤하고. 아, 그러면 붓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니요, 안 부어요. 네, 괜찮아요. 보통 신생아들이 그렇게. 아, 그래. 맞아, 우리 애미가 먹으면 다시 자거든, 아침에. 첫 낮잠. 한 3시간을. 첫 낮잠을 이렇게 자고. 저는 그 루틴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나름 뭐 복이네, 그래도. 네, 네. 위도 안 부대끼고. 안 청소하나? 이 부스러기는 왜 안 닦은 것이냐?
그래, 저런 거를 닦아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거 못 보는 사람들은 뭐야, 바닥. 왜 안 닦았지요? 되게 깔끔한 성격이신가 보다. 더러운 거 약간 잘 못 보는 스타일.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빼고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거짓말. 거짓말. 아, 역시나지, 역시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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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와, 진짜.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이야. 어, so sweet. 어, so sweet. 소 sweet. 아주 집에 아주 좋은 분 들이셨네. 이거 우리 그거 한번 그 새로 나온 거 한번 있나 한번 보자. 그걸 또 본다고? 그걸 왜 봐? 또 봐? 아니 내가 요즘에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새로 나온 게 있나 한번 궁금해가지고 손담비 이기혁 치면 딱 나오는데. 손담이 이기혁을 하고 응? 뭐야? 어? 저 뭐야? 궁합? 저 뭐야? 다, 야 이거 이것만 봐도 봐봐. 결혼해 노래 못 가. 노래 산다고 말할 수가 없어. 진짜 없어. 이 둘 다 이혼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어? 이게 뭐야? 어? 저도 저거 봤어요. 봤죠? 이게 뭐야? 어. 저게 뭐예요? 너튜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 맞아, 알고리즘에 떠서 처음 봤는데 응. 다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 뭐야? 이혼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자, 보자. 뭐라 그러는데? 뭐야? 이것도 못 봤지? 뭔데? 이거 안 본 거다, 나. 두 사람의 궁합은 어때요? 몇 개월 안 만나지 않았어? 거 봐. 10년 전에 만났거든요? 아니, 화내지 말고, 자기야. 와.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면 와, 진짜 오래 못 살아. 오래 산다고 말을 해줄 수가 없어. 너무 슬퍼. 둘이 사주도 성격도 전부 다 안 맞아. 이건 다 재미로 보는 거야, 자기야. 왜 재미에 왜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본 거 아니니까. 오래 못 살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건 좀 상처받겠다. 그러니까, 괜히 밥 먹다가 괜히 봐가지고. 뭐하러. 당연히 기분 나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열애설 났을 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이 둘의 궁합은. 한 10개 정도 봤는데 진짜 가슴을 후벼파는 말들밖에 없어서 뭐 10개 다 대부분 절대 오래 못 가. 이혼할 거야. 이게 거의 10개였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속상한 건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저는 약간 쉽사리 제 마음속에 깨끗하게 제로로 지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저는. 우리가 한 되게 짧은 기간에 만나서 이렇게 결정했었다라고 얘기가 결론이 돼 있잖아. 아, 3개월 동안 만나서 결혼 발표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좀 서두를 수 있으니까 실수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 이게 되게 성급하게 결혼한다고 그렇지. 생각하니까. 나는 되게 성급하지 않은 내용인데. 나온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10년 전에 키스앤크라이 했을 때 1년을 넘게 만났던 사이였고. 이걸 몰랐어. 이걸 우리가 몰랐어. 그러니까. 키스앤크라이 했을 때 1년을 넘게 만났던 사이였고 그때도 우리가 지금처럼 죽고 못 살았었잖아. 손담비 차오른 커플입니다. 아 그건 몰랐지 또. 그래. 손으로 얼굴을 싹 쓰다듬을 때 이 표정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저 손담비 씨가 아닌데. 아니, 네. 파트너. 다른 파트너. 우리 병만 씨 있고. 담비야.
지켜보고 있었네. 그거는 이제 사후에 자막을 쓴 거니까 아, 네. 여러분도 오해 마시고요. 아니 그때 되게 자연스러웠어. 뭐 점심을 한번 너랑 같이 먹는 그 상황이 했는데 그때 막 스텝이랑 같이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너랑 같이 이동을 했나? 그때 나는 뭐 매니저랑 같이 안 다녔다. 아 나랑 같이 차 탔구나 내 차에. 이제 너랑 나랑 전화번호가 그때 자연스럽게 공유가 됐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뭐 점심 먹을래? 그래서 이제 너 나와서. 오빠 동생처럼. 네 처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있었어 나한테? 아 그때는 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지. 아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근데 자기 기억나? 왜냐면 자기는 그때 국가대표 이제 올림픽 준비하고 있었고. 나도 그때 드라마 하고 있었잖아. 아 심지어 올림픽 진짜 중이야. 서로 바쁠 때구나. 그러고 보면 우리가 1년 넘게 사귀었으니까. 아니 그 정도 사귀었지. 근데 내가 근데 보면 근데 되게 자주 있었지 같이. 아니 거의 붙어 있었지. 왜냐면 오빠 전지훈련 빼고는 다 같이 있었지. 맞아. 근데 뭐 자기가 나 그랬던 거 기억나. 왜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사귀었을 때도 오빠는 나한테 화낸 적이 없었어.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너는 내가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속에서 냈어. 열불이 나고 있었어. 왜? 야 전지훈련을 갔는데 전지훈련은 빨리 오라 그러는 게 말이나 돼. 나 지금 시합을 하러 왔는데. 보고 싶은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 보고 싶으니까 와. 그래 좀 그렇다. 어떻게 빨리 오라 그래. 소리 없네. 아, 없었죠. 그때 당시에 나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널 이해하면 되게 끝날 내용인데 나는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네가 진짜 날 좋아하는 거 맞아? 난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존중을 안 해준다라는 느낌이. 내가 하는 이 전지훈련을 뭐 스케이트를 존중 안 해준다는 게 나는 그때는 막 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싸웠잖아. 맞아, 엄청 싸웠어 그것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싸운 이유는 같이 안 있어서 싸웠던 것밖에 없어서 다른 거는 싸울 게 없었어. 아, 그럴 수 있을 본인도 것 보고 싶었을 거거든요. 그 상황에. 너무 슬프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헤어지고 마지막까지 인연이 될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접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쉬움이 있었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0년을 다시 만났을 때 오빠 그랬잖아. 이제 네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고. 맞아.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만난 거지. 아니 그리고 나는 솔직히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때는 몰랐어.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뭐 대단한 거야. 야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다시 만난다는 것도 와 거지. 그러게 신기하다. 약간 영화 같다. 그때 한참 또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거의 막 3개월 동안 진짜 술만 마시고 진짜 완전 살도 완전 많이 빠져서 막 그럴 때였어. 초반에는 그랬어. 10년 동안 안 봤으니까 좀 어색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좀 있었거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근데 안짝 오빠가 들어오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지. 아, 전혀 어색하지 않겠구나. 그 느낌이 들어오는 순간 알아. 어머. 이야, 영화 같아. 운명이다. 진짜. 오빠 말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어느 순간 조금 해소가 되고 오빠랑 얘기하면서 웃고 있더라고 내가. 당시에 너 그 만나기 전에 벌써 나 한번 들었어. 네가 되게 우울해한다는 그 누나한테. 그래서 혹시 뭐 네가 만약에 내가 너를 만나게 되면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10년 전에 인연이 있었으니까 너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너가 좀 덜 힘들게 했으면 하는 내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날도 사실 너 뭐 우연찮게 왔지만 아 너 야 그거 괜찮아 막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 나 또 슬퍼. 그래 근데 그 왜 슬프지?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 그때 힘든 그 시점이 생각났어. 아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 그래 뭐. 그 다시 내 생일날 만났을 때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 오빠 가게에서 그 얘기했던 게 아직도 막 생생하니까. 그래서 아, 난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위로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